닷새 안에 5천 장 만들 수 있겠어? 납기일을 못 맞출 시에는 위약금의 10배를 물어야 하고. 이게 다 뭔 일이래요? 유민들이다. 종이 만드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날 생지옥이 없었습니다요. 평창 현령인지 누구인지 그랬다는 소문이. 당시 평창 현령이 민치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색지 5천장을 만들어내다뇨? 주문받은 색지를 가져왔소만. 내 수결이 아니니 난 모르는 일이오. 이 많은 5천장을 어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돌아갈 순 없다. 색지 사세요! 여는 빛깔과 다릅니다! 다홍색, 청색, 소라색, 없는 색 빼고 다 있습니다. 색지 사세요! 어서 와보세요. 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좀 뭐하는 것 같은데? 좌판을 버리는 것 같은데요? 좌판? 예. 아니, 막노동으로도 모자라서 저작거리 좌판을 버린단 말이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땅색, 어부색이 없습니다. 어서 와서 보세요. 다홍색, 청색, 소라색, 어부색이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종이를 팔아? 어? 되셨어. 이게 쓰세요? 아! 네놈들은 대체 어디 속한 무리이길래 백주 대낮에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정령 포도청에 끌려가고 싶은 것이냐? 쟨 또 뭐야? 가던 길 가세요. 고귀한 양반님네. 아, 당수. 어? 가던 길 가시라고요. 가던 길 가시라고. 40살 국제의 황진이 빛 나전사입니다. 왕과 부친 분명합니다. 갑시다, 우리! 아, 뭐 하시오? 뛰시오! 모조리다! 모조리다! 선 안 되겠구나. 의성군 사임당.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혹 누군가를 의식해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라면 자신의 손등 상처만 돌아보며 다른 이의 심장에 화살을 쏘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연통을 하고 있었던 게야. 20년 그 긴 세월 동안 내내 아니 어디서 이런 색지를 가지고 싶대.
남았어 영원히. 무엇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지만 날 잡는 무거운 하나의 짐, 그 한 사람 이 상처투성이 나를 안아준 그 사람, 그건 바로 너잖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룻밤 깨져버릴 꿈이라고 해도 내겐 바로 너잖아. 검은 저 하늘이 우리 갈라놔도 절대 포기 못해. 오늘의 주제는 여기 색지요. 이 색지들 위해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찢어붙이든 마음껏 활용을 해보시오. 자, 가져가시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누우세요. 네? 안 되겠어요. 지금 가봐야겠어요. 아니, 날도 어두웠는데 어딜 가시겠단 말씀입니까? 유민들에게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글쎄, 부인. 아하, 부인! 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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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인 괜찮으시오? 야, 장아! 장아! 이야, 좋다, 좋아. 본연의 색이 좋으니 작품도 덩달아 좋아 보이네요. 그래, 그렇구나. 이 시중의 색지와는 그 색이 미묘하게 다른 것이 좋네. 어, 좋아. 어쩜 저리 고급질 수 있겠는지. 아니, 어디서 이리 좋은 색지를 구해온 것이더냐? 저 산 위에 새로 생긴 지방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자세히 좀 보시오. 응? 이 색감은 그 가히 독보적이나. 그치. 종이 질이 그닥 좋은 게 아니여. 이 질이 뭐로 만들었고. 무섭지가 없네. 무섭. 종이 만드는데 얼마나 손이 가는 줄 아시오? 직접 만들려 해보. 어?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화기를 참아내고 닭을 삶아내서. 이 손이 아리는. 응? 아리냐고. 차가운 시냇물에 헹궈 일일이 잡지를 골라내오. 그럼 허리가 휘어버릴 중노동이란 말이오. 아니, 그 관장이 그 종이 평가하는 것이 그 뭐 잘못된 일인지요. 아,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죠, 이 종이 만드는 일이. 그 사람이 알지는 못하고 만들어 봤어야 알지. 오, 이 아름다운 색지, 이 곱디고운 때깔 좀 보소. 의석은 날이 이 고운 색지 더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년치를 한꺼번에 사겠어! 아니, 저 아줌마가. 저 친구 오늘은 마음에 드는구만. 응? 의사 선생님! 아, 또 시작했네. 백지! 아, 목소리야. 아주 불편해. 의사군! 자, 예, 국화차요. 이게 놀란 가슴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니까 쭉 들으키시오. 밤새 끙끙 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자, 쭉쭉쭉. 자. 왜 안 드시오, 부인? 이번엔 또. 어찌 내려오신 겁니까? 아, 그게 그 종이 만드는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능한 나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백자처럼 희고 곱던 피부가 다 상한 것 좀 봐. 이거 피부 이거 어떡한? 계속... 잠깐만. 자, 부인. 자, 내가 내려오는 길에 주막에서 이걸 샀습니다. 자, 받으세요. 뭡니까, 이건 또?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라는 분첩. 양길이가 발랐다는 옥헌거랍니다.
이거 한 번만 바르면은 얼굴이 그냥 밝으스름해져가지고 이게 피부가 윤기가 쭉. 어이, 아니 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시고 내일부터 올라갈 채비하세요. 아니 어디 가시게요 이 몸으로. 작업장에 가야 합니다. 약조를 했습니다. 색지를 팔아서 똑같이 나누기로요. 유민들이 기다릴 겁니다. 아, 예? 종이 못 팔고 그냥 왔다고 다들 단단히 벼르고 있을 텐데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 알겠어. 내가 가겠어. 나만 따르시오. 됐습니다. 어서 가자. 아니 부인. 아니 이거 계세요. 아 진짜. 아 나 얘. 아니 나. 아니. 아니 그 몸을 해가지고 그래. 부인 고집을 누가 꺾는단 말인가. 근데 어디야. 아이고 걱정이 돼서 이거 일단 가보자. 그냥 가보자. 보이쇼,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100번을 얘기한들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오. 지금은 아, 저 여편네를 믿은 게 우리가 잘못이지. 얼굴 예쁜 년치고 믿을 일은 없다니까. 아씨, 사람 꾀는 말솜씨뿐 아니라 거짓 연기까지 일품이고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날 믿고 따라와준 여러분들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고마움과 죄스러움의 표현은 이것뿐입니다. 얘기했지. 아녀자 한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약주를 어긴 건 지문도 주인입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주문을 받았어요. 금세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대자. 아니, 저 부인네가 우리를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게. 이 부인네들도 우리랑 같이 종이를 열심히 팔았다니까. 시끄러. 어쨌든 종이를 못 받았잖여. 저거는 뭐냐고. 그래 시작하자. 저... 이 못 빠지게 일만 한다고 힘만 들고 배만 더 고프고. 아니 똥개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제기를 혹시나 했더니 이 여인네들 때문에 개나 헛구만 꿨구만. 아 그렇게 내가 이 양반 것들을 믿을 수 없다 했어 안 했어. 다 묻어버려. 다 묻어버려. 다 묻어버려. 다 묻어버려. 우리 가운데 것도 내가 이 이 종이야. 아니 손님이 왔는데 뭘 이렇게 때려만 봐? 장사 안 할 거야? 아 여기 갑니다. 여기 갑니다. 아이고 이거 다 싸줘. 아이고, 영도의 장원급제자 아니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쪽은 류신재. 이조정랑 조현남이라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조정랑 김정욱입니다. 비익당 명성을 듣고 행여 초대를 해주실까 목을 빼고 기다리다 이 친구 등을 떠밀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비익당은 예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숨겨둔 재주라도 있으신지요? 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농입니다. 잘왔소이다. 유성군 대감을 뵌 적이 있다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함께 찾아가서 좀 최근에야 말이죠. 무슨 소리야? 자네가 먼저 자랑을 했던 게지. 의성군 대감 만났다고.
이거 의성군 대감 면접관이라도 만들어 장인에다 팔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요? 비익당에 드나든 예인들 중 아직까진 딱히 눈여겨볼 인사나 주시할 만한 인물은 없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의성군은 다른 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입 간호인 저희들을 격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격의 없다. 신입 관원에게 경계심이 없도록 유연하게 처신해라. 언젠가 요긴이 쓸 때가 있을 테니. 예. 사내라면 응당 포부를 크게 가져야지. 아니 그런가 이조정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김갑분. 네. 고생하셨어. 고맙습니다. 신. 신장세. 네. 고생하셨어. 순실이여 의원. 수고하셨어. 신은 방망이들밖에 한 거 없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종이에. 고맙습니다. 잡티 고르기는. 꽃순이야마 꽃순이. 꽃순아. 어? 감사합니다. 잼물에 살 만해. 그럼 내가 했어. 왜 그래? 김과 순간이요. 수고하셨어. 아씨 덕에 돈 구경을 다 하네요. 자, 이제 더 없어? 대장? 대장! 수고 많으셨어. 아니요, 됐소. 그 다른 이들이나 더 챙겨주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멋진 척을. 아니 같이 일했는데 같이 받아야지. 아니 대장. 허가를 땄지요. 허가를 땄지. 이번엔 우리가 싸게 팔아서 수익이 많지 않아요. 다음엔 열심히 일합시다. 난 역시 부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나 보. 미안함. 형님! 팀장님! 형님? 어딜 형님? 그게 아니라. 형님, 그간 배가 없으셨습니까? 그래, 알아보았느냐? 예,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라 종적을 찾기 힘듭니다. 운평사에서 살아남은 목덜미에 큰 갈자국이 난 사내를 개경에서 봤다는 자도 있고 한양에서 봤다는 자도 있고 아마 유민의 무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의 무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도라도 하는 거요? 그 왜 돌아온 거요? 땡전 한 입 없이 돌아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돌아왔어?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빚이요? 아주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 때문에. 그들도 유민들이었습니다. 당신들처럼요. 고향마을 뒷동산 운평사 절마당엔 고관 대작들이 흥청대고 그 뒤편엔 헐벗고 굶주린 유민들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다른 두 세상에 놀라서 난 그림을 그렸고 글귀를 하나 써넣었죠. 그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올해가 꼭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럼 20년간
속죄의 기도를 드려온 거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 겁니다. 새돌이를 만나고 당신들을 만났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늘에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귀한 사람들. 왜 이리 주죠? 不是乱造，真漂亮，不如细致面对，求其精啊。 양보다도 질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차사께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수십 년 전에 보내온 고려지는 되려 멀쩡하오만 요즘 민영감 내서 보내오는 고려지는 어찌 예전보다 못한 듯하다십니다. 여기서 납품받은 고려지로 만든 책이 벌써 바래고 버석거린답니다. 지금껏 민영감 지전하고만 거래를 해왔는데 이러면 아주 곤란하시다고요. 조선 팔도에서 만들어지는 최고급 종이는 제가 다 관리하는데 저희께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면 그 어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종이를 한번 보시죠. 옷기름을 입힌 종이입니다. 옷기름을 8번 올려 5년간 묵혀놓아 만든 것이지요. 芬芳馥郁，芳香淡薄，悠扬而至。 향이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럽답니다. 명나라로 돌아가실 때 옷종이 만 장 정도 챙겨드리게. 예. 영국이나 조선이나 뇌물 좋아하는 건 한결같으니 이 얼마나 우습단 말인가. 그러기나 말입니다. 오늘 수고가 많았네. 부인 덕에 내 면이 좀 섰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서 내 선물을 하나 준비했네. 선물이요? 열어보게. 이 손가락 주인이 누군지 알겠는가? 이자가 의성군에게 우리 지물전 비밀 장부를 넘기려 했네. 지물전 관리를 그렇게 해서 쓰겠는가?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나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자네를 믿네. 하나 믿어달란 맹세 따위 믿지 않아. 명심하게.
아씨. 아씨, 잘못 아닙니다. 아씨,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옹평사 유민들 몰살당한 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옹평사에서 이어오던 고려지 비법을 그놈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애초부터 비법만 챙기고 나면 전부 다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아씨가 뭘 그렸건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고려지 비법만 빼돌리고서 기술을 아는 모든 이들,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죽일 작정했던 놈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비법을 남겨줬으니 제가 죄인이고 죽일 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말도 안 돼. 아씨,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 말도 안 돼. 아씨, 내가 아닙니다. 지목전 주인이요, 그날 이후 사라져서 보이질 않는답니다. 뭐? 아, 그리고 그 지물전 주인도 바뀌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어? 네. 아니, 말로는 뭐 지방으로 내려갔다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 물어물어 집으로 찾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흘 전에 그 저희랑 명호록에서 만난 날 있잖아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어디서 꽉 대졌나 봐요. 평창 현령에 불과했던 민치 형이 영의정 각근을 잡고 한양으로 올라 승승장구하고 있네. 무려 20년씩이나. 그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랍니다. 자식? 영의정 아들 말입니다요. 영의정 아들. 그 난처한 소란을 잘 정리해 주었다던데, 웅평사에서 신세를 졌소이다. 이 처가 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장인이 영모 사건 끝자락에 연루돼 있다는 투서가 들어왔네. 자네 운신만 생각하게 버릴 건 버릴 줄도 알아야지. 기왕이면 이걸 담을 주머니도 한번 만들어보거라. 맹독이다. 화살 촉에 묻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집채만한 멧돼지가 넘어가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넌 정실 부인이다. 오늘 이전에 넌 잊어라. 당원은 휘음. 휘음 등이라 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이번 애여처럼 버텨내고 견뎌냈지.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절대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우, 나 갑자기 눈물 나. 이거 어떻게. 어머, 의성군 다리. 한이 어린 연주로구나. 한? 어찌하십니까? 느껴지질 않느냐. 겹겹이 쌓인 사연이 많은 여인인 것 같구나. 본주 어떻게 돼 하고 있는 거? 에? 여기 다크션 빨리 좀 까고 침물도 빨리 내리고. 아, 이거 빨리 하고 있어. 대장, 뭐 그렇게 성실을 떨어? 성실은 뭘 성실을 떨어? 그냥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빨리빨리 합시다. 에이. 어이들,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모여 사는 것이냐? 뭐요? 이곳은 황무지고 관아의 주거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다. 허가 없이 도성 안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은 나라법을 어기는 것이야. 사람이 살면 주민들이 사는 곳이지. 언제부터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니, 때리지 마라. 아니, 말로 좀 하란 말이오. 아,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 따라와. 아니, 저기. 나오지 마세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빨리, 빨리 가! 무슨 일입니까? 맞아! 이들을 대체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오?
나라법을 어기고 무리져 떠도는 이들의 수포에 포청으로 압송하는 길이요. 법을 어기다니요. 대체 저들이 무슨 법을 어겼단 말입니까? 한때 유민으로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이젠 자리를 잡고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선량한 백성? 아니,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도성으로 숨어들었는지 알 게 뭐예요? 떠돌던 놈들 치고 깨끗한 놈을 난 못 봤어. 살기 위해 떠돌았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이고요.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어허, 따지려면 관해가 따지시고. 멈추시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오. 대기 신씨 부인이구만. 유민들의 선동에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나. 내가 신씨인 것은 맞으나 유민들을 선동하여 이득을 취한 적은 없어. 민생 치안이 튼튼해야 나라 기강이 바로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도성 안팎의 도적들이 끊이지 않는 게지요.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하는 관원들일수록 더욱더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뭘 이런 걸 다. 니년이 감히 종이를 만들어. 그간 우리가 만들었던 종이를 포청에 제출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허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 하네요. 그 호패야, 새돌이가 저희 숨겨놓은 곳을 아니까 그 파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요? 저희들이 뭐 도망노비나 범죄자는 아니지만 엄청난 조세에 내몰려서 고향을 떠난 유민들 아닙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차피 풀려나지 못할 것이오. 빚이야 갚으면 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아, 저 이거 드세요. 지치지 마시고 정신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뱃속이 든든해야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여기 드세요. 다시 드세요. 다시 우리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럼요. 많이 먹어라. 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어? 엄마 아빠는 꼭 풀려나실 거야. 오늘은 여기서 편히 자고. 알았지? 네. 거지 애들을 왜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거지 아니거든 우리. 매창아, 거지가 뭐야? 거지라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애미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아이들이야. 안 그래도 좁은데. 내 머리. 뭐요? 아니 근본도 모르는 유민들한테 어떻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단 말이오? 우리 가족이 그나마 끼니 걱정 없이 지내는 것도, 현룡이가 학당을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그들이 저와 함께 종이공방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의성군이 승정원은 물론이요 한성부 예하 부서까지 찾아가 비리를 조사한다는 말로 관원을 협박하여 공문서를 들추고 공문을 캐묻고 있으니 이는 종친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월권입니다. 의성군의 비익당에도 이제는 예인들이 아니라 정치 무뢰배들이 예인을 가장하여 모여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요. 의성군을 벌주라는 겁니까? 벼슬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온 의성군이요. 구속되지 않은 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살아온 사람이 하는 일을 과인에게 몰려 항의를 하면 어쩌자는 거죠? 그래 유배를 보낼까요? 아니면 사약을 내립니까? 우선 외부 종친 관리 소굴의 책임을 물어 지돈년 부사를 해임하소서. 그리고 의성군 곁에부터 조정 대신들을 비방한 혼동한 백인걸 또한 그 직을 파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조심하라 하지 않았느냐. 곳곳에 저들의 눈과 귀가 있는데 그리 티나게 움직이면 저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었느냐. 송구합니다. 하오나 전하, 훈독한 백인걸은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백인걸은 올곧은 전하의 신하이옵니다. 올곧은 신하. 백인걸 그자는 김연연의 진작 죽었어야 할 놈이다. 제 한몸 살기 위해 동료를 버리고 금강산으로 도망간 자가 바로 그놈이야. 목을 베어 죽이지 않고 감봉으로 그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올곧은 신하. 사람을 너의 잣대로 판단하여 들이지 말라. 그렇게 무리를 만들지 말라.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함부로 정의를 떠버리지 말라. 정의를 빙자해 무리를 지은지 종국에는 권력을 탐하고 과인을 능멸했다. 이 성군, 나는 지금 과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가 않아. 우리 사이는 말이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야. 그래야만 하고. 공연이 나 때문에 형님 입장만 난처해졌네. 너는 네 소신대로 했고 나 역시 네가 옳았다 생각한다. 그럼 된 거야. 아휴, 이거야. 한 집안에서 조정과 학당을 온통 뒤흔들고 있으니 참. 아,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혹시 조지서를 비롯 전국 종이 상권을 민치형이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 사실이야? 정치에 관심 없는 녀석이 별걸 다 아는구나. 나도 그딴 거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지방 말직 평창 현령 민치형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무슨 절간 후 화재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는 거 있지? 있구나. 말해봐요. 나도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너는 지금 위험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 말 좀 해봐요! 지난 일은 잊어라. 어차피 돌릴 수도 없는 거 여러 다칠 수 있어. 설령 그게 너라도 말이다. 그래도 알고 싶어. 아니, 꼭 알아야겠어. 형님! 절에서 벌어진 학살과 화재, 그 모든 일의 발단은 시안수에서 비롯됐던 듯 싶다.
김 여사가 전날 밤에 비밀 모임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선비 몇에게 전하께서 은밀히 시를 내리셨다는 소문이 있었다. 절간에서 유민들이 학살당하던 바로 그 즈음이야. 시를 받은 선비들이 모두 죽어나갔고 그 중엔 신명호 어른도 계셨다. 신명호 어른께서? 네가 그토록 연모에 맞이 않던 신씨 부인의 아버지, 내가 존경하던 형님이셨다. 사화 전날 같이 자리를 박차고 나섰던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답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아닌 거지, 아닌 것이야. 다 끝났어요. 대체 그 시가 무슨 내용이었는데? 김연연에 처형당한 이들을 그리는 내용이란 소문이 한간에 잠시 떠돌다 사라졌다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아기씨가 은평사에 올라가셨어요! 은평. 시제를 은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은평사.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살다가 아기씨가 아기씨가 우평사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산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홀레라니? 누가 홀레를 한단 말이냐? 사임당 아가씨요. 혈아 이놈들아, 이놈들 사임당 이놈들 오라. 아닌 거지, 아닌 것이야. 무슨 연유가 있어 거짓 연기한 거지? 무슨 그대로입니다. 그래, 혼서를 얻고 평생을 함께하자 약주한 사이였어. 어찌 단 한마디 변명조차 없이 다른 이 안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오. 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이오. 이것을 담보로 풀어주시오. 저들의 호패도 가져왔소. 아, 이것이 뭔? 땅문서와 진문서요. 이것을 담보로 해서 저기 저 사람들 우선 풀어주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저자들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만 주나 아시오? 미국이 900섬이 넘고 면포가 200필이 넘어요. 또 상당 기간 밀렸으니까 이자까지 계산하자면 이런 문서 두 장으로 택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변통을 해서 나머지 금액도 구해오겠소. 일단 말미를 주고 우선 저 사람들을 풀어주시오. 사람이 있어야 종이를 만들고 빚도 갚을 게 아닙니까? 속전만으로 해결하려는 건 능사가 아니오. 이런 자들이 하나둘 모여 자칫 도적이 되고 폭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오. 저들이 흉악한 무리가 아님을 어찌 보증하겠소?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당당한 조선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저들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시엔 대신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씨. 아씨. 이 좀 보증금으로 땅문서와 진문서까지 가져왔습니다. 달포 안에 밀린 빚을 갚겠다고 했고요. 달포 안에 이들의 변제금을 갚지 못하면 이 땅문서, 진문서를 몰수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과 부인까지 관을 능멸한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하겠습니다. 얼마라고? 미국이 900섬이 넘고 면포가 200필이 넘어요. 거기다 이자도 따로 납니다.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집이고 땅이고 다 넘어가는 거랬어요. 아니 도대체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세금이 밀렸다냐. 양인들이었다잖아요. 특산물 내야죠. 군역세 내야죠. 거기다가 농사짓는 자들은 토지세까지. 밀릴만도 하죠. 아니 다 좋은데 그걸 왜? 왜 우리 부인이 왜?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그 채무를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대요. 아이고야. 아니 우리 부인이 큰 손인 건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인 건 몰랐네. 이러다가 우리 다 빠져 죽는단 말이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 어 선아 현룡아 맨창아 우리야. 현룡 어디 갔느냐? 어? 왜요? 애들 찾아오고 아씨도 모셔오너라. 우리는 죽었다께라도 그 돈 못 갚는다. 야반도주라도 해야 되는 게야. 저도요. 저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저도 부평촌으로 돌아갈 거예요. 야, 네가 가면 아씨는? 주인만이 계시잖아요. 가뭄은 너 참 의리가 없는 것 같아.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요. 너 그러다 치겠다. 너 나랑 얘기할 때마다 눈 똑바로 뜨고 정말. 어우, 나 정말. 아니 이걸 어쩐단 말이냐. 아니 우리 부인은 무슨 생각에 그런 큰일을 저지르신 게야. 그러니까 말입니다요. 대체 과시에는 언제부터 지는 겁니까? 번번이 떨어지시니까 아씨께서 자꾸 딴 일을 벌이시는 거 아닙니까요? 네가 보기엔 내가 떨어지려고 과시 보는 것 같으냐? 붙는 게 어렵단 말이다. 좋아, 내가 붙었다고 치자. 합격을 했어. 내가 관직에 있어. 초봉이 얼마인 줄 아느냐? 1년에 쌀이 얼마래? 황도가 5마리밖에 안 된단 말이다. 아무리 세워봐라 평생 벌어봐야 그 돈 못 갚는단 말이다. 뇌물을 쳐받지 않는 이상. 너 부엌에 부질렀느냐? 아유,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유, 초봉이, 박봉이야. 수지야, 빨리 와 이제 나. 안 가니까. 아이고 나는 안 간다. 근데 왜 이래 이 양반이? 안 가. 지금 뭐 하는 거요? 짐을 왜 썼지요? 아니 공물이니 노역이니 밑 빠진 독 대다가 내가 뒤져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떠돌았는데. 그래서. 아니 달포 안에 그 큰 빚을 어떻게 갚는단 말이오. 포졸들 또 와가지고 다 뒤집어 부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게 지금 도망간다고 해결이 돼 그게?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한다. 그럼 우리는? 저런 영민. 또 아시는? 등신 세 마리. 싫어요 도망다니는 거. 몸은 힘들어도 이어서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 대접 받을 거요. 예쁜데 왜 지금이야 대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를 가시게요? 여기서 나가면 어찌 살려고요? 아씨, 실은 아씨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요. 아 근데 그 썩을 놈의 그 이민놈들이 세금을 다시 또 안 올린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되는데. 도망치는 게 답이라니까. 말 같지 않지. 법이 있기는 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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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몸에 깜짝.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 내가 헛가설 들은 건 아니겠죠? 어? 그거 봐요. 우리 할아버지 벙어리 아니랬잖아요. 제가 감춰왔던 것입니다. 운평사에서 고려지 만드는 비법입니다. 운평사. 그렇잖아. 고려지가 뭔데? 운평사 고려지. 고려지. 운평사.
여기에 그 비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씨. 은평사에서 만들던 고려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지금도 명나라에선 고려지를 금령지라 하여 으뜸으로 쳐주니까요. 황금같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고려지. 그러면 팔봉할배가 고려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팔봉할배가 무슨 어깨 너머로 배운 거라 장담은 못합니다. 대신에 견본지가 꼭 필요합니다요. 돈 먹었지? 기니 뵙자고 한다고. 어서! 이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아니, 늦었어. 안 됩니다. 나! 이만 돌아가시랍니다. 다시 여쭙게 잠시만 얼굴을 보여주시라고. 만나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것이네. 그만 돌아가세요. 대감님 돌아가십시오. 아이고, 나리. 아이고, 이렇지. 만나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나리. 내 한 번의 사랑, 내 단 하나의 사랑. Always love you, 내 전부인 사랑. 내 가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음을 안 순간 전하는 가장 잔인한 존재가 될 거야. 전하를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의상군이 살아 기어이 판을 키우는구만. 여우잡이의 쓸미낀지 호랑이 사냥의 쓸미낀지 천박한가.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좀 있는데. 애정이 깊으면 배신감도 큰 거, 쓸 수 있는 패가 우리 것이 훨씬 더 세다는 뜻입니다.